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요즘은 이제 안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거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도 좀 쓸고 또 이제 나무도 지저분한 부분은 좀 잘라서 정리도 좀 해주고 요즘 이제 일이 그렇습니다. 요즘 국화꽃이 정말 만발했는데요. 올해는 단풍잎도 예쁘고 국화꽃도 참 예쁘게 피었어요. 작년에는 그냥 갑자기 옴짝해 버렸는데 올해는 생각외로 아주 국화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주고 단풍 잎들이 되게 예쁩니다. 요즘 근데 오늘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옆에 넘어져 있는 거 잘라다가 꽃꽂이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예쁘죠? 당 아홉이 지금까지 펴 있어요. 그래서 씨앗 받고 오잎 부분에 꽃이 있어서 옆으로 좀 꽂았고요. 이거는 꽃차할 수 있는 금국입니다. 꽃차 국화고요. 이거는 저기 오색 국화입니다. 핑크색도 이것도 오색 국화고요. 요즘 꽃이 아주 정말 꽃차 국화가 어제 원래 꽃차 국화가 원래 맨 마지막에 꽃이 피는데요. 올해는 일반일은 오색 국화하고 꽃차 국화가 같이 펴졌어요. 정말 예쁩니다. 여기 있는 꽃은 온실하우스에서 피어 있는 국화꽃인데요. 다 꽃꽂이를 해가지고 6월달에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입니다. 한 50cm 정도 자랐을 때뚝 잘라가지고 상토에다가 심어서 음지 쪽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물을 계속 줬었는데요. 뿌리를 내려서 이곳에다 옮겨 심어 놨는데 이렇게 오색 국화 노란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고요. 이거는 꽃차 국화하고 섞였습니다. 지금 이건 꽃차 국화 조그만 거는 이거는 오색 노란 국화입니다. 이거는 또 빨간 색깔 국화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는다고 심었는데 꽃차 국화하고 노란 국화하고 섞였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펴서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꽃꽂이를 해도 아주 정말 예쁘게 잘 자랍니다. 국화는 또 밖에 화분에 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꽃꽂이를 해서 자란 아이들인데요. 여기 있는 화분도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이게 한 몸입니다. 이게 한 몸인데요. 이렇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근데 옆에서 이렇게 어린 싹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싹은 또 내년에 또 이제 또 자랍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잘라주고요.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 이제 꽃이 지면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실란 흰꽃 나도 샤프란인데요. 이것도 꽃이 피고 나니까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네요. 열매로는 안 심어 봤는데요. 열매가 이렇게 까맣게 맺혔습니다. 이 위에다 그냥 뿌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조그만 포트를 사다가 하나 이렇게 길렀는데 이제 나눔으로 해줬더니 이런 게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굉장히 하얀 예쁜데요.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과 온실하우스 안에 와서 오색 기린초 물들은 모습
분홍새덧 물드는 모습 영상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